취할 때 네. 정도 때는 항상 네. 냉동실에 삼겹살이나 뭐 이런 쌀 이런 것들을 항상 타고 국물에 떠서 먹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동물권 활동가이면서 지금은 대학원생인데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도시공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연구할 때도 그렇고 활동할 때도 그렇고 보통 뭐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 그런 것로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기보다는 뭔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지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좋아해서 동물권 활동할 때도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활동들도 있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살장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네. 활동한 그 경험들을 네. 글로 써서 책이 이렇게 그러면 치킨도 안 먹어요라는 책이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은 이제 그 육식을 이제 안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책인 거죠? 네. 정확하게 저도 책을 읽어보고서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채식 하고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걸 연관을 지었지 네. 사실 동물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권이 깔려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표면상 드러난 게 이제 채식인 거죠. 네. 그럼 채식주의자가 좀 된 계기? 네. 특별히 있으신가요? 뭐 채식주의자가 특별히 된 뭐 결정적인 딱 하나의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네. 원래 저도 이제 그 권봉님처럼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채식이나 동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결정적으로는 그 동물권 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카라에서 영화제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서울 동물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제에서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네. 책을 기반으로 한 건데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전부터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고민에 그치면 안 되겠다. 정말 개인의 실천으로 나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채식을 하게 됐고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동물복지 고기라고 하죠. 육류라고 하죠. 예. 그거를 사 먹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뭐 채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게 채식도 채식의 그 채식주의자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은 현재 완전한 채식주의자인가요? 네. 뭐 근데 사실 뭐 그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단계 그리고 혹은 종류를 비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비건이 좀 뭐 하다 보면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에게 영향이 안 되는 음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완벽한 비건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건을 지향하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플렉시테리언은 어디까지가 이제 먹는 건가요, 그럼? 뭐 그 영어인데요. 뭐 플렉시블에서 나온 유래한 유형 채식주의자 유형인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본인이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을 하는데 채식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건을 지향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비건 친구들이나 아니면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할 때는 뭐 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건인 친구들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비건을 지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논비건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긴 하는데 덩어리 고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육류 덩어리체 증거는 제가 먹을 수가 아예 없어가지고 뭐 국물에 들어간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속에 따라서 먹기는 하는데 일단은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한 비건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일단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에서 네. 결정해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표준화된 그 채식주의자 유형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 비건인 거고 네.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뭐 밑에 그 바로 밑에는 네. 뭐 락토 베지테리언, 오브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네네. 그 락토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영어여가지고 락토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물성 식품 중에 네. 그 유제품이라고 하죠. 치즈나 우유 같은 경우에를 섭취를 하는 경우를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네. 육류 같은 경우 육류나 네. 해산물, 동물성 해산물은 먹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오브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알이죠. 뭐 이제 흔히 저희가 먹는 계란. 예, 계란이나 뭐 다른 알들을 섭취하는 경우에 네. 오브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네. 많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네. 이제 해산물, 동물성 해산물, 생선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섭취할 수 있는 거를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요.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책에 나온 표를 보면은 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뭐 인터넷에 채식주의자 유형 네. 혹은 채식주의자 단계 이런 것들을 치면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보기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지금 막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이제 덩어리 고기는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한 6개월 정도 초기에는 네. 제가 그 채식을 하면서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참는 경향이 좀 있었고 지금은 사실 덩어리 고기나 네. 아니면 얼마 전에도 사골 국물 같은 네. 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네. 네. 그 놀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네.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국물을 떠서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뭔가 그 냄새나 그쵸. 이런 향들이 심하게 느껴지면 못 먹어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않으려고 네. 네. 뭐 그거는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완전한 비건을 지향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이? 지금 완전한 비건을 지향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2년 네. 반 전부터는 덩어리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3년 됐죠. 3년 네. 동안은 지금 덩어리 고기를 아예 먹지 않았고 네. 한 6개월 정도는 네.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아까 이제 그 물살이 네. 동물성 해산물을 네. 그때는 먹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완전 비건으로. 아, 지금도 네. 해산물도 아예 안 드시고? 네, 지금은 안 먹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구체적인 좀 사례 같은 걸로. 뭐 자취할 때 정도 네. 그때는 항상 네. 냉동실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그 목살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네. 뭐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삼겹살은 사실 구워서 뭐 쌈장이랑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한 끼가 완성이 그쵸. 되니까 너무 맛있죠. 그렇게 해서 뭐 주말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회식 자리에서는 사실 뭐 다 항상 육류를 먹으니까 그쵸. 친구들 만나면 약속 잡을 때도 치킨 아니면 그 삼겹살집 네네. 보통 그렇게 먹었으니까 고기를 많이 좋아했죠. 뭐. 네. 아 그럼 이게 사실 어떤 걸 딱 내가 결심을 하고 안 하기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고기를 안 먹겠다. 아, 고기를 좀 덜 먹어야겠다. 이게 자체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지금의 거의 비건의 지향, 완전한 비건을 지향하는 수준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나는 돼지고기는 일단 안 먹겠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가 좀 있었는지. 네, 네.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제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거는 네. 나한테는 불가능한 그쵸. 일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예, 왜냐하면 예. 거의 30년 동안 계속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를 완전히 한 번에 끊어내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좀 동물권 때문에 채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동물권을 생각했을 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동물복지 육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복지 도장이 찍힌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한 1, 2년 정도 먹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잠깐 쉬는
그 직장 생활 하다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냥 시간도 많이 남고 요리도 해볼 겸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채식을 좀 해볼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시작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페스코 베지테리언 6개월 하고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비건 지향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다가 안 먹게 되면은 그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니까 보통 이제 살을 빼려고 이제 보통 고기를 안 먹거나 이런 거 많거든요. 어떤가요? 뭐 일단 제가 영양이나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일단 채식을 하게 되면 채식한다고 해서 살을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뭐 다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채식을 하게 되면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어, 섭취하는 게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하고 나서 3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3kg 정도 빠지고 그때 이제 3kg 빠질 때 뭐 단순히 식단만 바뀐 게 아니라 먹는 양도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뭐 이제 과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되죠. 뭐 이제 바나나나 아니면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 과일에 쓰는 돈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예전처럼 뭐 과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조금 그 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식비가 줄어들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게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유지한다는 게 그, 보관 기간을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고기를 먹으면 아니 그거는 계속 보관할 수 있는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시들죠.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쇼핑을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장을 좀 자주 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 실제로 먹는 식단이라 할까요? 어떻게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좀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집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밥 먹는 거를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두 끼를 먹고 뭐 첫 끼는 이제 뭐 커피랑 두유랑 간단하게 이제 그 채식빵 같은 게 있거든요.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밀가루만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주로 저녁을 좀 저는 한 끼를 풍성하게 먹는 편이에요. 한 끼를 현미잡곡밥이랑 뭐 두부나 뭐 기타 채소들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 뭐 두부조림도 있고 김치찌개도 사실 그 뭐 고기를 넣지 않으면 충분히 채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찌개류나 비빔밥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어요.